안녕하세요, 마믹입니다. 냥코대 전장 돌아왔습니다. 레전드 스테이지 3성. 저번에 끝난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두 스테이지나 더 남아있네요. 바람에 살랑이는 황혼. 여기는 보스 토너먼트 스테이지죠. 크리케가 중간에 나오는 거 빼고는 뭐 여러 가지 보스가 나오는데, 메즈로 복숭아 동자, 초대물 넣어줄 여러 친구들, 그리고 킹공수까지 몸빵을 중간에 한번 해줘야 돼요. 싹 물갈이게 되기 때문에. 요렇게 해서 한번 나가볼게요. 그리고 이게 제가 초대 원본을 많이 넣어가지고 성을 두들겨서 여러 마리가 나오면 골치 아파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. 몇번 해봤는데. 그래서 일단 맨 처음에 할 일은 배를 째는 겁니다. 여긴 끝까지 배를 째 수가 있기 때문에 오래 걸리더라도 계속 배를 째는 게맨 처음에 할 일이죠. 여기서 이러고 있으면은 이게 더 싸게 먹힐려나? 이건 좀 위험하긴 한데. 조금 위험하죠? 네. 히트백이 있어가지고. 요, 메탈 고양이가 히트백이 1이라면 아주 대박이었을 텐데. 그렇게는 안 만들어주죠. 자, 얘를 계속 막아놓고 배를 째야죠. 복숭아 동자를 하나 넣으면 조금 더 도움이 될까요? 잠깐 멈춰주면 그때 고기를 아낄 수 있지 않을까? 네, 그런 일 별로 없고요. 조금 아낄 수 있는 것 같기도 하고. 좀 위험하죠?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하는 게. 그러다 한 방에 터져버리면 어떡해? 응? 몇백 원 아끼겠다고. 매우 위험한 짓입니다. 방금 밀려 들어오는 거 보셨죠? 큰일 날 짓이야, 큰일 날 짓. 그냥 순리대로 가도록 합시다. 자, 벌써 7렙 찍었으니깐요. 순리대로 가도 금방 만렙 찍고 금방 돈 모아요. 양산딜러가 둘이나 있어가지고 만렙 찍어도 아마 돈이 부족할 거거든요. 돈을 다못 쓰는 게 아니라. 멈춰놨으면은 한 2초는 쉬어도 되는데. 왕창 뽑아가지고 왕창 다 죽였네. 아이고, 아까워라. 쓸데없는 생각하고 있고. 자, 이제 돈 맥스 찍었고. 이제 그냥 흑탄약 내보내면 될것 같아요. 얘 죽이면 돈또 나오니까. 몸빵 좀 되는 애들, 그런 애들 내보내면 될것 같습니다. 올라갔다 내려오는데 자신이 없는데 멈춰주면 안 될까? 하나만 더 뽑자. 멈춰주면 흑탄약 여기 있구나. 몇 번인지 기억이 잘안 나가지고. 자, 갑시다. 출발. 돈을 가득 모아서 출발하면 좋긴 한데 딱히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. 이 판이 보스랑 싸우는데 좀 일방적으로 때리려면 좀 사거리가 긴 애들을 많이 데리고 와야 되는데, 제가 짧은 애들을 많이 데리고 와가지고 맞으면서 싸우게 되는 경우도 있고, 중간에 특히 중간에 누구더라? 크로사와 감독이 나오면 게임이 리셋이 돼버려. 다 죽어버려. 그렇기 때문에 다 미리 나간다고 뭐 도움이 되는 건 아니고요. 어차피 리셋이 되기 때문에 다 죽어요. 중간에 한번 긴 놈을 데리고 와서 계속 살리면은 오히려 더 좋을 수 있는데, 왠지 사기키라 불리는 달탄양 시리즈 세이버 이런 거 쓰고 싶잖아요. 그래서 집어넣긴 했는데 딱히 여기에 베스트 덱은 아니다, 이런 느낌입니다. 뭐 고기도 많이 뽑을 필요 없고, 킹공수께서 맞으면서 좀 때려주시겠죠. 그치? 근데 방금 헛방지름 때린 것 같은데, 킹공수가 때려서? 아닌가? 뭐 아닐 수도 있고요. 자, 그 다음에 누가 나오더라? 그 다음에는 파동무시 좀 나가주시고. 파동무시 별로 나갈 필요 없을 것 같기도 하지만 그냥 나가주시고. 안 나가면 좀 심심하잖아요. 다 금방 때려잡았고. 그 다음엔 누구더라? 그 다음에 메탈이구나. 메탈 나가주시고. 흑탄양은 그냥 계속 나가는 거죠. 얘는 딜탱이니까. 인사해라 빨리. 오케이, 인사 끝났고.
근데 여기서 리셋이 될 거예요 아마. 한번 쏴가지고 한 번은 때릴 수 있게 해줄 수 있는데 여기서 그냥 리셋이 돼버리더라고요. 다 죽어버리더라고. 할 수 없죠 뭐. 그게 운명이라면 받아들여야지. 탄영이 대리를 열심히 하고 있긴 한데 여기서 맞으면 죽어요. 이제 뭐 대포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. 검정 밀기 뭐 이런 걸 가져온 것도 아니고 그냥 여기서 이러고 있으면 되죠. 금방 죽을 거예요. 달탄영이 가고 죽으면 또 가고 킹공수도 뭐 앞에서 막아놓고 있고 그러니까 금방 죽었네 생각보다. 저 샤이버는 가는 게 없지만 아무나 나가서 때려잡도록 하죠. 요 세이버 오르타가 여기서 사실 크게 도움이 안 되거든요. 맨 마지막에 보스 잡을 때 빼고는 그냥 넣었으니까 여기서 딜을 해주죠. 이때 아니면 또 의외로 짧은 놈이 몇 놈 안 나와가지고 딜할 기회가 없어요. 이렇게 딜을 해주고 뛰어 들어갔는데 다행히 멈춰가지고 괜히 별로 없죠. 그냥 괜히 떼어주고 얘 잡으면 만원 주나요? 만원 안 주네? 가난하네? 저건 흑탄양이 있어야 되니까 흑탄양 가지고 자 뚫고 들어가서 딜하나? 못하죠. 두 번에 한 번 정도 딜을 하는 느낌? 세 번에 한 번인가? 하지만 흑탄양은 할 수 있어. 그치? 흑탄양과 키링공수는 유의하게 맞으면서도 패줄 수 있는 무시막지한 놈들이다. 자 다시 양산딜러 하나씩 모아놓고 있고 킹공수 하나 또 나가주죠. 킹공수만큼 든든한 놈이 어딨어. 한 대 맞고 히트백 안 되네. 한 대 맞고 히트백이 안 되는구만. 좀 아쉽네요. 자 이렇게 도망창 뽑아놓으면은 도움이 되나? 양산딜러 뽑느라고 돈이 하나도 안 모인 게 좀 아쉽긴 한데 그래도 양산딜러 몇 쌓였으니까 또 도움이 되겠죠? 여기 또 천사 나오잖아. 멈추고 패고 무한반복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근데 왜 안 멈추냐? 패긴 잘 패는데 양두리가 패긴 화끈하게 패는데 복숭아 동자 노는 것 같은데? 뭐 열일하겠지 뭐 믿어봅시다. 오케이 열일하셨고 마지막이니까 여기서 멋지게 세이버가 나가가지고 대단원의 마무리 초뎀이라고. 아 이건 양돌이나 이런 애 뽑지 말고 세이버 오르타 열일하게 내비둡시다. 그리고 또 초뎀 하나 더 있잖아. 달타냥 이런 애 뽑는 게 낫지. 아이고 나 뭘 뽑은 거야 방금. 자 요렇게 해서 화끈한 초뎀 페스티벌. 킹공수가 중간에 리셋될 때 한번 막아주면은 게임이 아주 편해지더라고요. 1라운드, 2라운드 이런 느낌으로 게임을 하면 되는 것 같아요. 그리고 복숭아 동자가 2단 매진데 천사랑 빨적 여기 딱 어울리죠. 자,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마무리되게 됐습니다. 중간에 한번 실패를 했었는데 그냥 순수 딜로만 어떻게 해보려고 그랬는데 그 크로사 감독도 숨도 못 쉬게 딜로 찌바르고 막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. 그래서 리셋해주고 킹공수가 한번 막아주고 다시 모으는 작전으로 급선회했습니다. 뭐 잘 통하네요. 뭐 깨는 방법이 워낙 다양하긴 하지만 자 재밌었으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. 다음에 다른 컨텐츠가 아니죠. 다음에 마지막 레전드 3성으로 돌아올게요. 그때까지 안녕히 계세요.